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마음으로 지도하는 색소폰 연주자 김기주입니다. 자, 오늘은 색소폰 고급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연주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같은 음이 연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혜은이 보면은 샵 하나 보면 시시시시시라솔라 이렇게 같은 음이 여러 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두 개부터, 하나는 반복이라고 할 수 없죠.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같은 음이 반복될 때 하나를 빼버려요. 그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걸 빼고 그 자리에 다른 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맛이 날까요? 네. 그리고 같은 음이라 할지라도 빼서는 안 되는 음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고급 두 번째 강의를 함께 출발합시다. 네, 이번 강의에서 강의를 위해 선택한 곡은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입니다. 자,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같은 음이 두 개 이상 반복될 때 여길 보시면은 같은 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열되어 있네요. 여기는 다섯 개가 나열되어 있고 여기도 시시시시 다섯 개가 나열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음이 반복될 때에는 함음이나 원하는 음을 빼고 인근의 음, 그러니까 그 가까운 음, 여기 이게 시잖아요. 시니까 위로 가면은 도가 있고 레가 있고 미가 있고 여기 샵이 하나 붙었으니까 파샵이 있잖아요. 너무 먼 음을 좋지 않아요. 도나 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요 구간에서 세 번째 시를 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구간 설정을 좀 해 놓겠습니다. 자, 가운데 도를 시를 도로 좋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시를 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 아까도 네 번째였네요. 이번 세 번째 거를 바꿔 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시를 도로. 네, 이렇게 음이 바뀔 때 음이 같은 음이 나열될 때 하나를 빼고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원하는 위치를 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것을 뺄 것인지 세 번째 것을 뺄 것인지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듣기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덜 좋게 들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밴딩을 좀 말씀드렸는데 밴딩은요 그 구간에서 약간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밴딩을 넣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 시를 도로 바꿔줄 때 그 구간이 살짝 튀어 올라왔죠? 그래 거기에 밴딩을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밴딩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면 안 된다.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요 보세요. 자, 요것도 구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랄랄랄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음이 반복되는 게 끝나는 음, 여기 이제 새로운 음이 지금 여기 등장하잖아요. 요 음이 이전에 반복되는 음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은 위의 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위의 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시가 다섯 개 반복되고 나머지 음이 올라가죠. 이렇게 이 시보다 요 도가 높죠.
도가 높죠? 그러면은 이 다섯 개음 중에 바꾸고 싶은 음을 밑에 음으로 바꿔주는데요. 밑에 음으로 바꿀 때는 반음 낮은 음이 많이 사용됩니다. 반음 낮은 음. 그러니까 시를 시 플랫으로 바꿔주는 건데 일단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랄랄랄랄라 다섯 개 나오네요. 자, 이번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연속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에는 처음 거 시로 바꿔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네, 바꿔주니까 멜로디가 살죠. 기존의 멜로디. 듣는 사람은 당연히 이 음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뭐지? 괜찮네? 이런 느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첫 부분으로 와서요. 첫 부분으로 와서. 이 부분이었었죠. 이 부분도 다시 구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왔는데요. 아까는 이제 바로 위에 음이 도니까 도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봐. 위에 음으로 바꿔줄 수 있었는데, 원음하고 아까 바꿔진 새로 들어온, 끼어 들어온 관계를 보셔야 돼요. 관계가 몇음 차이입니까? 시하고 도. 반음 차이죠. 반음. 이렇게 반음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음을 하나 더 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음, 도니까 도샵으로 띄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음계상에 하나 더 높은. 자연음계는 뭡니까? 요샵 하나만 적용을 받죠. 나머지는 차례대로 올라가면 돼요. 차례대로 올라가니까 시 다음에 도고, 도 다음에 레죠. 이번에 레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로 점프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을 레로. 첫 번째 것을.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를 레로.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다음 구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하고는 달리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요 시가 다섯 개 반복되고 나머지가 위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낮은 음, 밑에 음으로 바꿔줄 때는 주로 사용되는 게 다른 음도 씁니다. 많이 쓰는 게 반음 낮은 음입니다. 시 플랫, 시를 하나 빼고 그 자리를 시 플랫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를 시 플랫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처음 거. 어떻습니까? 확실히. 멜로디가 좀더 예뻐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부분이네요. 여기서 보세요. 이제 한마디 앞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쏠쏠쏠쏠쏠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멜로디가 높게 형성이 되면은 그만큼 감정이 고조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조를 왜 제가 설명드렸냐면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솔이 다섯 개가 반복되는데 한 번씩 차례대로 바꿔볼게요. 자, 처음에는 첫 번째 솔을 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번째 거. 네, 멜로디를 바꿔주니까 듣기가 좋아졌죠. 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좀 멋있다고 여겨지니까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맛없어요. 네, 어떤 그 풀코스 한정식 집에 갔는데 처음에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 뭐가 나올까? 똑같은 게 또 나오네요. 두 번째도 첫 번째보다는 떨어지지만 좀 맛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 또 똑같은 게 나와. 이렇게 같은 음식을 풀코스로 갔더니 똑같은 음식을 연속적으로 주면 맛이 날까요? 점점점 질리기 시작하겠죠. 이 기술도 한 곡에 한두 번, 두세 번 집어넣는 겁니다. 네. 네. 처음에 연습할 때는 무조건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주할 때는 자기가 선택을 미리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고기만 집어넣는 거고요. 저 아까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기 보니까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은요. 제일 높은 음을 레이백, 음을 길게 끄는. 예.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고급 강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레이백을 통해, 이게 지금 반박자인데 한 두 박자로 끌어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네 번째 소를 라로 바꿔주면은 밴딩 처리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예. 이걸 두 박자로 끌어주면은 이제 박자가 모자라잖아요. 여기서 사용할 박자를 여기서 한 음이 다 써버렸죠? 그럼 이건 어디서 보니까? 요거 뒤로 밀려서 후닥닥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네,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에 레이백 처리. 멋있죠? 한번 해볼게요.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레이백 처리가 가능한데요. 요거는 다음에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곡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꼬마 인형을 선택해 봤어요.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 보시면은 솔솔솔솔이잖아요. 솔이 네 개 연속 나옵니다. 하나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가 랄라 두 개가 나오는데 역시 하나 바꿔줄 수 있겠죠? 이 바꿔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바꿔주면 안 되는 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에 보면 끝에 음이 길죠. 이렇게 요거는 바꿔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마무리이기 때문에요. 뭐 그 구간이 살짝 정리되는 그런 구간에서 엉뚱한 음이 끼어들어가면 그것도 길게 끌어주면 듣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곡인가 이런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솔솔솔솔 네 개 중에 짧은 앞에 세 개 요걸 앞에 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앞에 첫 번째 소를 라로 바꾸고, 요번 첫 번째 라를 시로 바꿔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좋죠? 한번 더 해볼게요. 예, 괜찮죠? 자, 요 아랫부분을 보시면은요, 솔라솔솔 이것도 솔솔솔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작곡가가 가운데 라를 살짝 트는 거예요. 멜로디 위에 거를 살짝 틀었죠. 또 여기도 솔솔솔솔 나 여기도 솔솔솔솔인데 여기는 하나 바꿨죠. 예, 이거는 이런 게 요령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고급 강의의 주제는 같은 음이 두 개 이상 반복될 때 인근의 음으로 하나를 빼고 대신 집어넣을 수 있다. 단 위의 음으로 대체할 때는 밴딩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다음에 반복되는 음이 끝나고 다시 이제 바뀌어지는 음이 반복되는 처음 음보다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위의 음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올라간다 싶으면은 밑의 음 반음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막상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즉흥적인 연주, 모르는 악보도, 모르는 곡도 바로 초견 연주를 하면서 그 기술을 넣을 수, 자연적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넣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연습하는 요령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워놓은 악보, 반주기 상에서 세워놓은 악보에서 앞뒤로 진행을 시켜서 어떤 기술, 예를 들면 오늘 배운 기술을 집어넣을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를 다 찾았습니다. 아, 여기다가 그걸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제 반주기를 진행을 시키면 안 됩니다. 세워진 서 있는 악보에서 여러 번, 한 10번 이상 그 부분에다가 이 기술을 집어넣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은 이 기술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한두 마디 전, 구간 반복을 설정해 놓고 연습을 해보는다. 물론 이전 멜로디도 같이 다 불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게 학습이 서서히 돼갈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구간을 좀 약간 멀리 해보세요. 한 다섯, 여섯 마디, 일곱, 여덟 마디. 구간 반복을 그렇게 설정. 넣는 위치는 뭐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거의 된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반주기를 다 틀어 놓으시고, 아까 내가 그렇게 연습했던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탁 기술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멜로디를 한번 꾸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가르치는, 마음으로 지도하는 색소포니스트 김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